지난 월요일 밤큰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어젯밤 게릴라 폭우로 또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주변 하수구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첫 번째 침수 뒤 조금만 신경 쓰고 대책을 세웠어도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망연자실합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상점들이 무릎 넘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요, 저기 계속 지금도 퍼내고 있어요. 여보, 우리 사람만 사람 돼. 제가 가방만 밀고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콱콱콱콱 들은 거. 갖고 2층으로 도망갔지. 유리가 터져갖고 이렇게 제품이 떠내려가는 거 보고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두 번 울었대요. 강한 수압에 가게 유리창이 깨져나갔고 지하는 저수지가 됐습니다. 안에도 아직 물이 많이 찼나 보네요. 네. 원래 어디까지 찼어요? 다들 익산에서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 말합니다. 여기 저지대가 아니죠? 아, 저지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 양반이 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게 본 적이 없어. 없었어. 익산시에서 유독 중앙시장만 피해가 컸습니다. 어디 하수구가 몇 개 있는가? 요 동네만 또 그랬더라. 아, 역전 앞구나. 저쪽은 항상 다녔지. 여기만 그랬지. 반찬가게 CCTV로 최초 침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기가 먼저 이렇게 물이 들어왔잖아요. 아, 도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뒤에 하수구하고. 약 10분 만에 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나왔어, 사람들이. 우리 집은 이제 거짓말 망인 자산입니다. 어디 할 수 없게 오피스가 다 들어왔고. 지금 이거 올리 있는 것만 지금 멀쩡하지. 네. 아래 있는 것들은 아예 한 개도 쓸 수가 없는 거라. 아이고, 진가루. 이게 지금 막 우리 진짜 전부 다 한 두 차 정도 버릴거든 지금 바닥에 있던 것은. 밤새 정리하고 장사를 다시 시작한 상인들. 이틀을 날새고 모든 걸 다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속은 말이 아니실 텐데. 네, 그렇죠. 당연히 말이 아니죠. 하지만 어젯밤 또다시 침수가 일어나며 가까스로 정리해둔 가게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난리가 이렇게 떠나서 어디에 다 들어와서 자원봉사 청소 다 해주었는데 이 장마철에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 원인도 모르고 이게 두 번이나 침수가 일어난 이유로 하수구 공사가 지목됩니다. 하수관을 전부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물 빠짐 현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침수 피해를 두 번이나 입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익산시의 늑장대처로 상인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가게는 거의 있다시피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똑같이 어떻게 살라고.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